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종목, 옥석을 잘 가려서 앞으로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저희가 10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스피드 종목 10 종목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좀 흔들거리고 출렁거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YB, OB의 황산적인 조합 두 전문가께서 우리 청자분들의 마음을 좀 든든하게 받쳐주실 수 있는 종목들 오늘 가지고 오셨죠? 준비되셨죠?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의 픽 5개는요. 한국조선해양, 키움증권, 삼성전자, NC소프트, 한화시스템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다음 김상훈 대표의 픽은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세실업, 클리오, 환인제약, CJ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그나마 좀 진정시켜드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5개,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잘 보시고 이 종목 내가 안 그래도 사려고 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매수해도 괜찮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매수가,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서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두 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차영주 소장님의 든든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좀 안도감, 안정감을 주실 수 있는 좋은 목소리로 좋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한국조선해양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대규모 적자를 시현했는데요. 조선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조금 비관적인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네. 후판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대규모 적자를 시현했다. 결국 수주를 아무리 받아봤자 후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조선사들이 어렵다. 재무제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재무제표 보니까 현금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만큼 현재 지금 후판 가격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이라면 잉여현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잉여현금이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거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 제조업체와 다릅니다. 수주업이기 때문에 선수금이 들어오고요. 선수금이 들어오고 인도시까지 자금이 나눠서 분할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상에는 공정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돈이 들어오는 시기와 비용이 나가는 시기가 불일치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수주를 받아놓은 것들 이제부터 설계가 끝났고요. 설계 비용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기초를 만들 때 후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돈은 늦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일치가 있다 보니까 회계상에서 적자가 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표로 보게 된다면 그렇게 적자를 시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살 기회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일단 회계상 적자가 났습니다만 인도 이후에 50%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회계상 다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비관적인 기사가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면 오히려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때가 기회다, 이런 걸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무제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한국조선해양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오히려 지금 좀 저가 매수할 수도 있는 찬스다라고 조언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이 오늘 두 분 표정이 어두우세요 라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시죠? 두 분? 네, 좀 웃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힘을 내서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김상훈 대표의 다음 종목 들어볼까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주를 좀 가져와 봤고요. 그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 직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해외 럭셔리 및 그 자체 코스메틱 브랜드를 가져오거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2분기 매출을 보시면 3,400억 17% 증가했고요. 작년 대비 영업이익 265억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65% 상회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해외 브랜드 판매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요치를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감소된 브랜드가 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좀 백신 접종률로 인해서 좀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매출이 좀 급성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코스메틱 부분은 흑자 전환을 이번에 했고요. 라이프스타일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인테리어나 뭐 테크 그리고 다이닝 같은 부분 우리가 흔히 쓰는 소품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잘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좀 좋아졌고 사이트 들어가셔 보셔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조를 좀 유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 스위트 퍼펙션이라는 그 최고급 해외 고급 호텔에서나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화장품인데 이게 좀 중국에서 위생 허가가 나고 하이난에서 면세 입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향상 모멘텀이 보이는 시점이라서 사실 지금 좀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히려 코로나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좀 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예, 키움증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주가가 지금 현재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네. 그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좀 다소 떨어지는 모습들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증권사들이 과거에 어떤 뭐 증권 시장의 어떤 호황에 기대서 움직였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수입 수수료 이자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증권사들이 역대 최고의 이익을 2020년에 달성을 했고 2021년에도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증권주들이 밀릴 만한 요소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면 날수록 더욱더 거듭되는 실적에 의해서 다시 주가가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수급이 꼬여 있고요. 반대 매매에 따라서 신용 매물들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신용이 줄어들면 다시 한쪽에서 지금 초과 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조정을 받아서 남들이 쉽게 관심이 없을 때 과감한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증시가 활황이 돼서 뒤늦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뛰어들 때 거기서 일단 뭐 엑시트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실적들이 잘 나오는 기업들, 2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왔고요. 3분기에서도 실적이 개선되는 네. 기업에 대해서는 역발상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삼아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키움증권, 증권주 뭐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히려 좀 역발상을 해보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증권사 안에서도 좋은 실적 나오는 종목들을 잘 옥석가리게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키움증권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상우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한세실업 가져왔습니다. 한세실업이요? 네, 한세실업의 경우는 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이제 공장을 좀 설립을 해서 네. 해외 업체에 수주를 받고 의류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그런 특성으로 이제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과테말라나 IT 이런 데에다가 이제 현지 생산법인을 좀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로 좀 각광을 받았죠. 우리 산업이 현재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인해서 모든 업종이 좀 쇠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 이렇게 뭐 지수도 떨어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도 좋고 좀 코로나에도 괜찮은 업종을 좀 선택하면 좀 좋다고 좀 볼 수 있겠죠. 이를 증명하듯이 좀 2분기 매출액이 4천억으로 이제 5%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이뤄냈습니다. 1,796% 정도 그러니까 18배 정도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수익 성장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좀 수익성을 향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원가는 좀 낮추고 이미 가격은 높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영업이 성장이 일어난 건데 앞으로 국내외 경쟁 업체들이랑 또 PER 수준을 비교하자고 하면 국내 경쟁 업체들은 평균 PER이 한 21배 정도 되는데 좀 한세실업은 8, 9배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주가 조정 상태고 좀 앞으로 생산력이 확대된다고 하면 그리고 향상된다고 하면 더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세 실업을 김상훈 대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이 좀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쪽 시장 개장 상황을 체크를 해봤는데 자, 역시 오늘도 조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0.67%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인데
자, 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중국 쪽에서 이제 부자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걷어서 이것을 공동부유 개념으로 중국의 이런 부유층과 하층민의 갭을 좀 줄이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써나갈 것이다. 이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3번째 연임을 조금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일까요? 일단은 오늘도 상해종합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하락세가 조금 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홍콩 쪽도 볼까요? 홍콩 항셩지수는 한 0.3% 빠지네요. 25,241포인트 선에서 출발한 홍콩 항셩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의 낙폭도 조금 더 커지고 있어요. 코스피도 0.7% 가까이, 0.7% 넘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1%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천선이 무너졌고 978선까지 지금 코스닥의 하락세가 조금 더 깊이 나오고 있고요. 자, 코스피에도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다시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1,448억 원 정도 외국인이 순매도하면서 3,072포인트까지 0.8%대까지 하락세가 조금 더 깊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 좀 녹록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번엔 차영재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관심 많으시죠? 너무 많죠. 예, 그래서 갖고 네. 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만 5천 원 이하라면 가능성이 있다. 7만 5천 원. 예, 지금 이하. 수준이라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반도체주들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다소 안정세를 좀 찾아왔죠. 모건 스탠리발 그 리포트 같은 경우 AMD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림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지수보다도 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밀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버텨주니까 지수가 그나마 이 정도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7만 5천 원 이하 물론 이제 어디가 바닥이냐 이건 뭐 아무도 장담 못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가담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수하신다라면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하겠죠. 수급상 꼬여있는 것들도 풀어줘야 되고요. 단기 어떤 매물들, 공매도 물량 이런 것들도 돼야 되니까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산다라면 1년 넘게 생각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긴 시야를 보신다라면 충분히 은행 수익률 이상 수익률을 좀 바라보실 수 있는 시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서럭 밀린다 하더라도 네. 7만 원 초입은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을 차영주 소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7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매수해도 저가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클리오 가져왔습니다. 클리오요? 네. 클리오는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 또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화장품 기업으로 좀 잘 알려져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바닥을 찍고 힘이 없을 때 제가 좀 클리오를 좀 매수를 해서 꽤 괜찮은 수익을 좀 봤었습니다. 이제는 좀 다시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단 여러 화장품 업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페리페라나 뭐 구달이나 더마토리 같은 브랜드를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대부분 좀 좋은 성장치를 내고 있어서 이를 좀 증명하듯이 좀 일본에서는 27%, 뭐 중국에서는 108% 등 이런 해외 판매 역대 최고치를 좀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갱신을 하고 있고요. 미국 아마존향 판매도도 호조입니다. 매출액이 34억 원으로 300%를 넘게 좀 달성을 했거든요. 제가 좀 작년에 좋게 봤던 이유는 그런 작년에 화장품 기업들이 좀 적자를 아예 많이 봤었었는데 클리오는 그래도 20년에 적자를 기록하지는 않으면서 좀 흑자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앞으로 벗었을 때 또 색조 관련 화장품 수요 회복이 앞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고 면세 채널도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60% 정도 성장을 좀 했고요. 이로 인해서 좀 역성장 폭을 조금씩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향후 이제 리오프닝이나 앞으로 이제 한 알령
관련주로 좀 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리오를 김상훈 대표가 리오프닝 관련주로 역시 괴를 같이 하면서 한 종목을 더 추가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창주 소장님의 다음 종목 NC소프트네요.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네, 어제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카카오게임즈의 그 상장 이후에 상대적으로 네. 조금 수혜를 받았었던 그렇죠.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대만 시장에서 NC소프트의 리니지 관련된 게임이 상당히 호평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뭐 모습들 이런 것들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좀 더 확인하는 그러한 게임 업체들이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오딘에 대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일평균 20억이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도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NC소프트 게임 업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시각들은 분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 확대는 분명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쉽게 왕좌의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게임이라는 게 현재 지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임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산발적이긴 합니다만 게임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의 하락과는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강하고 오늘 이 정도 조정이라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적극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잘 살펴보자. 카카오 게임즈의 여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환인제약 좀 가져왔습니다. 환인제약이요? 네, 환인제약은 의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정신치료 의약품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예상보다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 확진세가 좀 두드러지면서 원래 이제 병원 매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는데요. 이에 좀 반하듯 정신과 매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인제약이 조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실적도 좀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2분기의 영업이익이 35%, 36%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좀 증가했습니다. 정신계 의약품 매출액이 7년간 이런 캐파가 99.8%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환인제약도 이에 따라서 역성장을 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꽤 하단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봐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좀 우울증 케어 관련해서 예산이 좀 추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우울증 심리센터나 뭐 건강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을 운영했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지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연말이 좀 되어가는데 이제 배당금 지급이 2%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하단이고 앞으로 이제 배당금 지급까지 있다고 하면 좀 좋은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인제약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계신데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은 간단하게 핵심만 굵게 함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용규 소장님 마지막 종목이요? 예, 하나 시스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방산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영국 업체를 하나 M&A를 했죠. 지금 도심 드론 뭐 이런 관련해서 현재 다양한 데이터라든지 위성과 관련된 어떤 통신 뭐 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자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외국과는 좀 다른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들은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시스템을 차영주 소장님이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오늘 10번째 종목,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CJ 가져왔습니다. CJ요? 네. 매출 성장도 굉장히 좋고요. 2분기 매출액이 뭐 8조, 영업이익이 5,675억 정도로 이제 계속 증가하는 좀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60% 가까이 증가를 했으면 앞으로 좀 좋은 모양새를 좀 보일 것 같고요. 이런 매출들이 어떻게 나오려고 하면은 CJ나 그런 상장 자회사
그러니까 CJ, 뭐 ENM이나 제일재단 같은 그런 자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밸류를 전반적으로 좀 많이 못 받았는데 이제 코스피 3000이나 앞으로 뭐 코스닥이 지금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뭐 10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리밸류에이션이 다시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CJ부 올리브영이 지난해 12월에 프리 IPO를 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1.8조 정도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 더 높은 가치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8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수혜주로 좀 IPO 수혜주로 좀 볼 수 있겠다. CJ를 그렇게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CJ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회사들의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이 올리브영이 만약에 IPO하게 된다면 IPO에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CJ 지금 좀 내려갔을 때 잡아볼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재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우 대표 오늘 또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가지고 오셨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